자, 그럼 지금부터 새롭게 추가된 타입들을 좀 열거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date input type date를 하게 되면 자, name 값으로는 date value 다 입력하기 귀찮으니까 date v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여기에다가 URL을 출력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어떤 날짜를 입력하게 되는 규제사항들이 나오죠. 얘를 누르면 캘린더가 나와서 여러분이 쉽게 사용자로 하여금 날짜를 받을 수 있는 UI가 나타납니다. 자, 이거 제출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입력한 정보는 form.php라는 걸로 전송이 되겠죠. 물론 여러분은 form.php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제출해서 보내보면 서버 쪽으로 전송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전송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데이트 v 요거죠. 이 데이트 v에 입력한 정보가 요런 형식으로 전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자, input type mons는 월이죠. 자, mons v 이렇게 해서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데이트 같은 경우는 일까지 입력할 수 있었는데 몬스는 년과 월까지 입력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지정해서 제출하면 보시는 것처럼 년, 월만 전송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nput type을 week로 지정을 하고 name은 weekv라고 한 다음에 리로드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몇 년도 몇 번째 주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해서 제출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ime이라는 걸 한번 살펴볼까요? input type을 time으로 하고 name은 timev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리로드를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도와 시간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뜨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시간, 지금까지는 시간에 대한 걸 했고 이제는 우리가 자주 입력하는 것 중에 이메일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렇게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메일을 이렇게 입력하고 제출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잘 전송이 되죠. 근데 제가 이메일 주소가 아닌 것을 입력하고 전송을 하려고 하면 이메일이 아니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뜨죠. 자,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여기 이메일을 입력하는 부분을 탁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키보드가 뜨는데 여기 골뱅이가 이렇게 표시가 돼서 이메일을 더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리로드를 해보면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텍스트 필드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검색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텍스트 필드와 구별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 서치의 중요한 특징이고요. 즉 정보로서의 가치를 높인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타입을 tell로 하고 name을 tellv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전화는 뭐 국가마다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 제가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화면을 한번 열어보면은 뭐 다른 점은 얘를 실행했을 때 전화번호를 입력하기 쉬운 키패드가 튀어나온다 라고 하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input type을 url로 하고 name을 urlv라고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url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뜨고 url이 아닌 걸 입력하면 url을 입력하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모바일 환경에서 확인해 보면 자, 얘를 터치했을 때 url을 아무래도 입력하기 쉬운 그런 ui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닷컴이 보이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살펴보죠. 자, input type 중에 range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range라고 하는 input type을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슬라이더가 생깁니다. 이 왼, 그래서 이 슬라이더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min 값을 지정하고 이 값으로 0을 주고 max로 10을 주고 리로드를 해보시면 여기에 슬라이드가 가 있으면 여기 있는 요 input 컨트롤은 숫자 0을 담고 있는 것이고 제 끝에가 있으면 10을 담고 있을 겁니다. 제가 한요 정도로 해볼까요? 8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전송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전송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HTML5에 input 타입이 대폭 추가됐는데 그것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